안녕하세요. MSR의 김동욱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사의 최신 제품이죠. STM32F3 시리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M32F3 시리즈는 코어텍스 M4 코어를 사용하는 저가형 마이크로 컨트롤러입니다. 특이할 점은 코어텍스 M4뿐만 아니라 모든 코어텍스 M4라고 해서 플로팅 포인트 연산기, 즉 FPU가 디폴트로 내장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예, 고가의 어떤 그 장치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부 선택된 기종들에만 FPU가 탑재되게 되어 있는데, 이 F3는 저가를 지향하면서도 FPU가 탑재되어 있는 코어텍스 M4 마이크로 컨트롤러라고 할 수 있고요. 더욱 특이할 만한 점은 뭐냐면은 이제 고급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 AD 컨버터, 그리고 또 뭡니까? 제가 또 특이하게 봤던 거는 이제 그 프로그램으로 게인을 조정할 수 있는 OPAMP가 내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OPAMP가 내장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흔하지 않은데, 이 F3 제품은 특이하게 이제 OPAMP가 내장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외부의 센서 인터페이스를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들, 대표적으로 이제 뭐 계측제어, 보통 이제 제어계측이라고 그러죠. 그런 어플리케이션에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적당한 그런 마이크로 컨트롤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일단 소개는 이 정도로 하고요. 저희가 준비한 그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가지고 그 내용을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어텍스 STM32F3 시리즈 해서 이제 여기 프레젠테이션 자료가 나오고 있죠. 디지털 및 아날로그의 혼성 신호 처리, 자, 믹스드 시그널이라고 하는데요. 믹스드 시그널이라는 거는 이제 디지털 신호도 처리하고 아날로그 신호도 같이 처리한다는 거죠. 한 칩 안에서. 그래서 이제 믹스드 시그널, 이제 우리말로 풀었을 때는 이제 혼성 신호라고 하는데요. 이런 믹스드 시그널 프로세싱 및 DSP,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이죠. DSP 기능이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다. DSP 기능이라는 건 이제 FPU.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DSP capability라는 그런 전용 명령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뭐 SIMD instruction도 포함되어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수학 연산을 좀 더 고속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용 명령어들이 있기 때문에 이 프로세서를 이제 DSP 캐피빌리티가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본격적인 이제 고급 DSP 프로세서하고는 아무래도 좀 급을 엄밀하게 얘기해서는 나눠야겠죠. 예. 자, 오늘 발표할 내용을 목차로 이렇게 만들어봤는데요. 먼저 이 F3의 메인 코어라고 할 수 있는 코어텍스 M4 프로세서는 무엇인가, 이 특징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또 이 코어텍스 M패밀리는 어떤 것인가, 이런 것 전반적인 약간의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추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 STM32F3의 그 패밀리 군이라고 할 수 있는 STM32 시리즈의 제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사의 그 STM32 시리즈의 또 특징은 뭐냐면은 제품 간 이동이 쉽다는 겁니다. 이동이 쉽다는 거는 이제 하드웨어 설계도 뭐 쉽게 핀투핀으로 교체할 수 있는 경우도 있고요. 소프트웨어도 페리페럴로, 그러니까 주변 장치들이 다 거의 공유가 되기 때문에 이런 주변 장치용 디바이스 드라이버 소프트웨어도 그 STM32 제품군 간에는 이제 수월하게 그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STM32 제품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F3의 주요 특징 및 제품 구성에 대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F3에 적합한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개발 환경은 어떤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총체적 결론, 자, 이 칩은 어떤 것이다. 제가 이제 뭐 초두에 말씀드린 그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하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STM32F3의 메인 코어인 ARM사의 코어텍스 M4 프로세서는 어떤 것인지 보겠습니다. M4 프로세서를 논하기 전에 먼저 M 프로세서 패밀리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기 좀 자극적인 문구가 나오는데, 기존의 8bit, 16bit, 32bit 부류는 잊어라 라는 이 자극적인 어떻게 보면 문구가 나오는데, 이건 뭐냐, 이 코어텍스 ARM사의 코어텍스 M 프로세서는 기존의 모든 프로세서, 마이크로 컨트롤러에 사용되는 8bit, 16bit, 32bit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모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제품군들을 다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ARM 코어텍스 M 프로세서의
그 특징이자 맹점이죠, 강점이죠. 예. 뭐 여기에 써 있는 건 이제 모든 애플리케이션을 아우르는 매끈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쿼텍스 M 패밀리는 여러분들 이제 화면에 보시는 것과 같이 M0, M3, M4 크게 이렇게 나뉩니다. 여기에 표시는 안 되어 있지만 M1 프로세서도 있지만 M1 프로세서는 M0 프로세서와 거의 뭐 99%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M1은 이제 FPGA용으로 최적화되어 있는 그런 프로세서 코어죠. 자 여기 보이시는 화면을 보이시는 것 같이 M0, M3, M4가 있는데 M0는 기존의 8빛 또는 16빛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타겟으로 한 그런 이제 경쟁 제품으로 암사에서 내놓은 프로세서 코어라고 할 수 있고요. M3는 그거보다 상위 기종 16비트 또는 32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쿼텍스 M4는 32비트 고성능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슬래시하고 뭐 DSC라고 되어 있는데 디지털 시그널 컨트롤이라는 약자죠. DSP,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하고 비슷한 거죠. 예. 뭡니까? 디지털 시그널 컨트롤이라는 거는 예. 어떤 뭐 센서를 통해 들어온 어떤 데이터를 수학적 그 연산기를 통해 쉽게 말하면 이제 뭐 디지털 필터 같은 거죠. 디지털 필터 같은 걸 통해서 그 결과의 바탕에서 그 피드백을 뭐 액추에이터 같은 모터 같은 액추에이터로 뭐 내보낸다든가 그래서 어떤 뭐 사물을 제어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되겠죠. 대표적으로. 쿼텍스 M4는 흔히 이제 고성능, M3는 메인스트림, 그러니까 주류, 그 다음에 M0는 엔트리 레벨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M0는, 자, 이 패밀리 중에서는 가장 막내이지만, 성능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마이크로 컨트롤러들과 견주었을 때, 예, 전혀 뒤지지 않습니다. 자, 이 쿼텍스 M 패밀리의 특징은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실행 코드 및 개발 도구가 모두 호환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뭐, M3에 여러분들이 친숙하다. 그러면 뭐 M4로 이동한다든가 M0로 이동한다든가 이런 데 있어서 전혀 부담 없이 쉽게 이동할 수 있다는 겁니다. 쉽게라는 거는 어떤 새로운 아키텍처가 아키텍처가 바뀌었을 때 그 새로운 아키텍처에 대한 어떤를 배우기 위한 뭐 시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죠. 될 수도 있는 거고 또 뭡니까? 개발 도구도 또 바뀔 수가 있죠. 개발 도구가 바뀌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익숙해지기 위한 또 시간도 필요하고 개발 도구를 또 새로 구매해야 되는 그런 비용도 소요되는 것들이죠. 자, 쿼텍스 M 패밀리를 사용하게 된다면은 로엔드급인 쿼텍스 M0부터 하이엔드급인 쿼텍스 M4까지 여러분들이 그런 수고랄까 비용이랄까 그런 것도 최소화시키면서 모든 성능의 로엔드급부터 하이엔드급까지 모든 성능의 프로세서들을 쉽게 여러분들 어플리케이션이나 제품 개발에 응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죠. 예. 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자, 단편적으로 말씀드려서, 자, 여기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쿼텍스 M 프로세서의 실험 코드 완성은 어떻게 가능한 것이냐. 자,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는 것은 이게 명령어 셋입니다. 명령어 셋. 여기 보시면 이제 긴 것도 있고, 이 긴 거에 반토막 좀 짧은 것도 있죠. 이 짧은 것은 이제 16빛 명령어입니다. 긴 것은 32빛 명령어예요. 여기 보이시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타원형, 긴 타원형. 이거 하나하나가 다 명령어입니다. 자, 맨 안에 있는 박스는 뭡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쿼텍스 M0 M1이라고 되어 있죠? 쿼텍스 M0 M1에 들어있는 명령어는 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게. 개수를 세보면 아마 56개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주류가 뭘로 되어 있어요? 16빛 명령어죠? 여기서 이제 16빛 sum instruction이라고 합니다. sum instruction. 그 다음에 일부 꼭 필요한 32빛 sum2 인스트럭션을 버전 아키텍처 버전 7에서 이제 몇 개를 가져와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자, 쿼텍스 M3는 여러분들 화면을 보시는 것 같이 M0, M1의 명령어 쉬운 6개를 포함하면서 추가적으로 뭐가 또 있습니까? 파란색의 또 명령어들이 있죠. 32빛 명령어들. 자, 여기 물론 이제 3개의 16빛 명령어가 더 있지만 주로 이제 32빛 명령어죠. 이 명령어들은 뭐냐? sum2 instruction이라고 합니다. sum2 instruction. 그러니까 쿼텍스 M3는 M0, M1의 모든 인스트럭션도 포함하면서 추가로 고성능을 목표로 하는 고성능을 이루기 위한 32빛 sum2 instruction도 같이 포함하고 있는 거죠. 자, M4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보라색으로 되어 있죠. 이 M4는 그럼 어떻게 돼요? M0 56개 명령어도 포함하고
파란색의 M3 명령어도 포함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위에 왜 또 뭐가 추가가 된 거예요? 이 보라색의 명령어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보라색의 명령어들이 뭐냐면은 정확히 말하면 DS3 Capability 명령어죠. 그리고 또 뭡니까? SIMD Instruction들 이런 것들이 포함된 거예요. 이 보라색인 그 명령어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밑에 보니까 이 뭐라고 이 무슨 색입니까? 이 살구색이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쿼텍스 M4F가 있습니다.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FPU는 쿼텍스 M4의 가장 큰 특징이지만 옵션상입니다. 옵션상 왜? FPU 자체도 하나의 프로세서예요. 프로세서이기 때문에 그 차지하는 그 실리콘 게이트 수가 상당히 큰 거죠. 여러분들 우리 지금 사용하고 있는 PC에 FPU가 내장되기 시작한 거는 486 때부터예요. 486. 여러분들 예전 PC를 다뤄보신 분들은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386 때까지는 FPU 자리가 하나 더 있었어요. CPU 자리만큼 큰 소켓이 빈 소켓이 하나 있어서 옵션 선택사항으로 이제 사용자가 구매해서 이제 달게끔 돼 있었죠. 그 정도로 프로세서와 맞먹는 그런 처리를 하는 그런 별도의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쿼텍스 M4 제품 중에 FPU가 있는 제품을 M4F라고 부르는데 그 경우에는 이 살구색에 있는 명령어들이 또 추가가 되는 거죠. 이 명령어들이 뭡니까? FPU 전용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이 명령어들이 전부 다 쿼텍스 M4 포함되어 있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실행 코드가 호환이 되느냐? 자, M0용으로 프로그램된 코드는 M3나 M4, M4F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무런 수정 없이 바로 실행이 되겠죠. 가장 최하단에 있는 섭셋이니까, 그렇죠? 하지만 예, 자, M3에 있는 M3용으로 만약 만든 어셈블리 코드다. 그걸 M0나 M1용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실행이 될 수 있을까요? 그건 좀 불가능하죠. 일부를 수정해야 됩니다. 그 일부가 뭡니까? M0, M1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명령어들, 파란색 명령어들을 M0, M1에 있는 명령어들로 수정을 해야겠죠. 그런 차이가 있지만 어쨌거나 상위 호환, M3용 프로그램을 M4에서 실행한다든가 M4용 프로그램을 M4F에서 실행한다든가 이런 상위 호환의 경우에는 어떤 소프트웨어 코드 수정 없이도 바로 실행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실행 코드 호환성이 굉장히 좋죠. 자, 여기까지 쿼텍스 M패밀리, 쿼텍스 M4가 속해 있는 M패밀리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호환성, 그죠? 호환성, 또 뭡니까? 고성능, 그죠? 또 뭐예요? 저전력.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쿼텍스 M4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그림 한 장으로 다 설명이 되는데, 고성능 DSC다, 디지털 시그널 컨트롤러다,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서라고 부르지는 않고 디지털 시그널 컨트롤러라고 부릅니다. 왜? 마이크로 컨트롤러니까. 그죠? 예. 마이크로 컨트롤러예요, 얘는. 예. 그렇기 때문에 DSC 해서 예. 디지털 시그널 컨트롤러다. 자, 쿼텍스 M4는 MCU 측면에서는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C 언어로 여러분들이 프로그램 할 수가 있어요. 원하시면 어셈블리 프로그램을 한 줄도 안 넣고 프로그램 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어요. 예. 사용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C 언어 프로그램이 가능하고요. 가능한 게 아니라 거의 C 언어로만으로도 프로그램 할 수가 있고요. 인터럽트 처리도 굉장히 좀 뭐랄까요. 효율적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제 실시간, 리얼타임 프로세싱이 최적화되도록 인터럽트 처리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자, 울트라 로우 파워 컨섬션이라고 합니다. 초저전력. 울트라 로우 파워 컨섬션. 그래서 초저전력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성능 대비 초저전력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성능 대비. 아무래도 M4보다는 M0가 게이트 수도 작고 시행 클럭도 낮고 하기 때문에 예, 전력은 조금 더 덜 소모하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뭐 100km 나가는 100km 나가는 씨름 선수보다는 50km 나가는 마라톤 선수가 연량은 조금이라도 더 그러니까 그 섭취하는 연량은 조금 모르겠습니다. 그 섭취하는 연량이 더 많을지 모르겠는데 좀 덜하겠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예. 그런 차이죠. 예. 힘은 누가 세요 대신에 예. 씨름 선수가 더 세잖아요. 그죠? 정확한 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DSP 기능이 있습니다. 싱글 사이클 맥 이건 뭐야? 멀티플라이 어큐뮬레이티 예.
뭐 곱하면서 누적한다는 얘기예요. 곱하기도 하고 기존의 값과 이제 누적시키는.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시그널 처리에 사용되는 어떤 그 수학 연산들이 다 보통 그런 연산들이 많습니다. 곱하면서 기존의 값들과 계속 누적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그런 명령어들이 있는데 하드웨어적으로 아예 준비를 해놓은 거죠. 한 사이클에 실행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자, CMD 인스트럭션이라는 게 있어요. CMD 인스트럭션은 뒤에서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때 한번 보시고요. 자, 중요한 게 이제 M4에 여러분들 이제 M4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주로 이제 다 FPU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자, 단정도 부동소수 연산이다. 플로팅 포인트 연산이라는 게 이제 부동소수 연산이라는 거죠. 반대는 이제 픽스 포인트 연산이라고 고정소수 연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단정도라는 건 싱글 프리시전 32bit 길이라는 얘기예요. 예. 더블 프리시전은 64비트입니다. 예. 얘는 32비트 싱글 프리시전 부동소수 연산을 처리하고요. 얘도 사용하기 쉽고 그다음에 코드 효율성이 우수하다라는 얘기고. 자, 이 FPU를 사용하게 되면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장점이 뭐예요? 제품 출하 시간을 보다 더 빨리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아무래도 이제 FPU 없는 경우에 부동소수 연산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선택은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죠? 부동소수 연산을 에뮬레이션하는 소프트웨어 라이브러리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고정소수 연산을 사용한다든가, 둘 다 장단점이 있죠. 그죠? 그 장단점에 대해서는 뒷페이지에서, 바로 뒷페이지에 이제 설명이 나올 겁니다. 자, 스케일링 및 포화 제거다. 이거는 이제 고정소수 연산을 사용하는 경우에 이제 발생하는 단점인데, 여러분들이 전용 FPU를 사용한다면 그런 문제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메탈 엔기지 도구에 대해 보다 더 쉽게 지원할 수가 있다. 자, 이런 MCU 기능과 FPU 기능과 디지털 시그널 프로세싱 기능들, 이 세 가지가 하나의 칩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게 보다 코어텍스 M4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STM32의 계보 및 성장에서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2007년부터 제품 라인업을 형성해 오고 있는데요. 꾸준히 발전시켜 왔죠. 그래서 밑에 판매 추이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급성장했습니다. 자, ST사에서 말하기는 자사의 STM32F 제품들이 코어텍스 M 시장에서 뭐 월드와이드 한 50% 이상의 마켓쉐어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굉장히 즐겨 찾는, 사용자들 즐겨 찾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 STM32의 제품 중에서 자, 메인스트림, 주류 MCU라고 할 수 있는 게 STM32F1입니다. 이 F1 제품은 메인 프로세스 코어가 코어텍스 M3죠. 그래서 16비트 및 32비트 마이크로 컨트롤러 시장을 타깃으로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맨 처음 시장에 출시가 됐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STM32F1 커넥티비티입니다. 자, 이 제품은 주류 MCU의 하나죠. 예. 방금 설명드린 코어텍스 STM32F1에 자, 커넥티비티라는 건 뭐예요? USB, CAN 컨트롤러, 이더넷 이런 것들, 그러니까 외부 디바이스와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그 주변 장치들이죠. 주변 장치들의 고급 주변 장치들이 많이 보강이 됐다. 추가가 된 제품군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그 같은 코어텍스 M3인 STM32F1 밸류 라인이라는 게 있어요. 밸류 라인. 자, 똑같이 코어텍스 M3지만 울트라 로우 파워 제품들이 있습니다. STM32L1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지금까지 얘기한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코어텍스 M3 제품입니다. 하나 더 있죠? 자, F2가 있습니다. F2.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STM32F2도 코어텍스 M3 프로세서입니다. 얘는 뭐예요? 고성능입니다. 고성능. 그래서 실행 속도도 굉장히 높고 탑재된 메모리 용량도 크고 탑재된 주변 장치 기능들도 굉장히 고급 기능들이 많이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최근에 코어텍스 M4 제품이 나왔는데요. STM32F4라고 부릅니다. 코어텍스 M4, 물론 이제 FPU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얘는 이제 고성능입니다. 예, 고성능, 메모리 탑재 용량도 굉장히 크고요. 성능이 실행 속도가 굉장히 빠르죠. 예. 자, F4 다음에 출시가 된 게 이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금년에 나왔던 건데 굉장히 그 매력적인 제품이라고 할 수 있죠. 그 M0의 그 상용 마이크로 컨트롤러 제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많지 않은데, 자, 특이하게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는 금년에 STM32F0라는 코어텍스 M0형 제품을 출시해서 명실상부하게 M0부터 M4까지, M0, M3, M4 모든 제품에 마이크로 컨트롤러를 다 공급하는 몇 개 안 되는 회사 중에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오늘 주제가 되는 코어텍스 M4 저가형 STM32 F3 칩이 있습니다. 자, 믹스드 시그널 마이크로컨트롤러고요. 특이한 거는 이제 아날로그 디바이스 기능들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고속 컴퍼레이터 비교기죠. 그다음에 프로그래머블 게인 앰플리파이어 OPMP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외부에 보통은 이제 붙여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에 내장되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가격도 M4 제품인데 기존의 F4 제품보다 저렴하다라는 게 강점입니다. 특징이죠. 자, 이렇게 ST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의 STM32 제품들은 이런 계보를 갖고 이런 식으로 성장을 해 온 것입니다. 자, 제품 구성 개요 앞 페이지에서 미리 다 설명을 드렸는데, 자, 엔트리 레벨 MCU 맨 밑에 보시면 노란색의 F0가 있죠. 자, 48MHz에 38dB 있습니다. DBS 성능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행 속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메인스트림인 파란색의 여기 중간에 하늘색인가요? F1 보십시오. 주류 MCU 해서 72MHz에 61dB 있습니다. 자, F0보다 한 두 배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성능이 꽤 높죠. 그 다음에 F2는 어때요? 120MHz, 150dB까지 성능을 낼 수가 있어요. F4는 어떻습니까? 168MHz, 210dB까지 낼 수가 있어요. 자, 우리가 설명하는 이번 시간의 주제인 F3는 72MHz에 94dB까지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능이 어떻습니까? 기존에 F1보다 F1이나 F2에 비해서는 떨어지죠. F2에 비해서는 떨어집니다. 하지만 F1보다는 성능이 더 우수하죠. 성능이 더 우수합니다. 안에 내장된 기능은요, FPU, DSP 기능, CND 인스트럭션 다 갖고 있는 코어텍스 M4를 갖고 있죠. 그죠? 자, 이렇게 총 7개의 제품군이 있습니다. 자, F4, F3, 두 개는 코어텍스 M4, F2, F1,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L1, W, 이건 뭐예요? 코어텍스 M3 코어 베이스의 마이크로 컨트롤러. 그 다음에 M0 제품군이 하나가 있고요. 엔트리 레벨이라고 하죠. 코어텍스 M3가 이제 좀 파생 제품이 많죠. 네 가지나 있으니까. 고성능, 하이 퍼포먼스, 메인스트림, 울트라 로우 파워, 와일레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M0 제품군 하나. M4 제품군 두 개. M4 제품군은 이제 하이 퍼포먼스, 고성능, 믹스드 시그널, 해서 이제 아날로그 기능, 아날로그 디바이스들이 내장되어 있는 저가형 코어텍스 M4 마이크로 컨트롤러 F3.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왼쪽에 있는 이 내장된 페리페럴들은 이제 제너럴한 것들이죠. 예. GPIO, 예, 리셋 디텍터, 예, DMA 컨트롤러, 와치독 타이머, PLL 컨트롤러, 클럭 컨트롤러,